간추린 뉴스입니다. 공공연대 노조는 오늘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진청 비정규직 직원 1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노조는 해당 노동자들의 계약을 해지하는 건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 도내 중견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상담회가 열렸습니다. 산업부 주관으로 오늘 전북대에서 열린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 행사는 참프레와 한국콜마 등 도내 4개 업체가 참여해 18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.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가 전주상공회의소 2층에 문을 열었습니다. 센터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파산 면책,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과 일자리 지원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.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남원 운봉 고원에 존재했던 가야와 백제, 또 주변의 세력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유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간추린 뉴스였습니다.